자, 저 보호망이요. 그러면은 유삼이 지금 손해보험 쪽은 5천만 원 넣어도 거의 2천만 원 가입이 되는 회사도 있지만 거의 1900, 1800, 50%에 가입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생명보험사는요, 50%까지 완벽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반한 4천에 유삼 4천, 똑같이 1대로 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4천은 갱신형, 3년 갱신을 돌리면 3년 이후에 삭제를 하시면 돼요. 이런 상품 어디가 가입이 되는지 저 보험만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H등명 정말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귀두륵 뿅! 저 보호망이 40세 남성 기준으로 소액압 2천만 원 가입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 보호망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한 4천만 원, 소액압 2천만 원 가입 시 예시표예요. 일단은 1번에는 일반한 비갱신형 4천만 원, 그 다음에 소액압 비갱신형 2천만 원. 네, 이렇게 가입을 하면 1번 사례가 5개가 있어요. 5개의 사례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5개 중에 골라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일단은 지금 일반암 1, 유삼 50%, 1대 0점으로 가입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5개의 예시표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지선달로 본인 입맛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반암 1번, 비갱신 4천, 그 다음에 유삼이죠. 소액압 비갱신 2천. 요렇게 넣어도 되고요. 40세, 20년납 100세 기준으로. 그러면 5만 6천 원대 나오고요. 아, 보험료가 비싸. 나는 일반암 많어. 나는 기존에 암진단금이 많어. 나는 유삼, 소액암을 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2번, 일반암 2천은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로 20년만 딱 납입하시고요. 나머지 20년 갱신은 일단은 2천만 원. 20년 이후에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액암은 2천만 원. 요 플랜이 4만 1천 원. 이 2번이나 3번 플랜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설계를 해보면. 3번은 일반암 비갱신형은 2천. 똑같이 소액암과 비갱신형 가져가고요. 그러면 1대1이잖아요. 중간에 빨간 글씨 10년 갱신. 10년 갱신은 10년까지 2천만 원 받고 10년 이후에 삭제하면 돼요. 3번 플랜은 36,920원. 자, 4번이에요. 4번은 일반한 비갱신형 2천이고요. 5년 갱신. 5년 갱신으로 2천 넣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35,520원. 3번에 10년 갱신보다 한 1,000원 정도 좀 비싸네요. 어차피 나중에 삭제할 거라면 10년으로 유지하는 게더 좋겠죠. 10년간은 2천만 원더 나오니까. 나머지 5번. 아, 나는 정말로 일반한 많어. 나는 유삼 위주로 나는 온리 오로지 가입을 원해. 하신 분들은요. 일반암 2천만 원, 그다음에 유삼 소액압 2천만 원 넣으시고 3년 갱신으로 2천만 원을 넣으시고 3년 이후에 그 다시 자동 갱신 되잖아요. 이럴 때 자동 갱신될 때 중간에 있는 갱신형 2천만 원을 삭제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35,120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3년 갱신과 5년 갱신은 보험료 차이가 솔직히 몇백 원안 나기 때문에 또 4번이랑 3번, 뭐 5년이랑 10년은 거의 1,000원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전 차라리 2번이나 3번으로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일반암과 유사한 1대1로, 그리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 갱신은 다음에 갱신될 때 삭제하시면 보험료가 삭감이 되고, 일반암과 유사한 소액암 이것만 20년만 딱 납입하고 100세까지만 보장받으면 따봉 좋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